경북 포항시가 최근 민원인이 뿌린 염산성분 액체에 맞은 공무원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일 이번 대중교통과 A과장에 대한 민원인 염산성분 액체 테러 사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1일부터 포항시청 청사 지하 1층과 1층 2층에 청원 경찰 인력을 보강했으며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청원 경찰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비상승강기의 운행을 제한하고 출입증이 있어서 비상계단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상벨과 CCTV를 확대할 예정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에 대응하기 위해 녹화와 녹음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을 민원 및 현장 점검 단속 공무원을 시작으로 보급합니다. 악성 민원 사각을 실시간으로 확보해 사전 예방 및 증거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에 불만이 생겨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액체 테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포항시 지부 임성현 지부장은 포항청사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사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세현이었습니다.